친구들 안녕. 쇼츠에서 반모 모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 하울도 반모로 한번 준비해볼게. 오늘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랑 명품 브랜드를 모아봤어. 8가지 정도 아이템이 되는데 하나씩 소개해줄게.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줄 브랜드는 마조네라는 브랜드야. 이 브랜드는 내가 작년에도 코트를 한번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옷을 너무 멋스럽게 잘하는 곳이더라고. 이번에 했을 때도 컬렉션을 봤는데 이 자켓이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일단 네이비 컬러라서 SS 시즌에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 물론 FW에도 코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어. 이 네이비 컬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비도 다 같은 네이비가 아니거든? 그래서 엄청 밝은 네이비거나 아니면 푸른기가 너무 도는 네이비일 수도 있어. 근데 얘는 딱 점잖은 그 네이비 컬러인 거야.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와, 이거는 컬러 선택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더 대박인 거는 디테일이 너무 예쁜 거야. 버튼이 원 버튼이라서 이런 부분 되게 멋스럽더라고. 그리고 소매 부분에 이렇게 핀턱처럼 여기에 박음선을 한번더 넣어놨더라고. 그리고 여기 소매에는 마조네 로고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만든 자켓이구나라는 게 느껴졌어. 개인적인 내 취향은 어깨는 살짝 빡시해야 자켓이 멋스럽다고 생각하거든? 어깨가 살짝 오버하게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을 만족시켜줬고, 그리고 카라도 약간 큰 편인데 이런 부분들이 더 매니시한 느낌을 강조해주더라고. 그 소재도 되게 탄탄하고 자세히 보면은 이 조직감들이 다 느껴져.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와, 진짜 역시 디자이너 브랜드는 다르구나라는 걸또한번 느꼈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오, 이거 진짜 예쁘다고 해서 손민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디자인 핏, 소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만족스러웠고 전체적으로 심플하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멋스럽고 딱 봤을 때 마조네스러운 느낌이 확 느껴져서 얘는 진짜 소장가치 있는 자켓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내가 이번에 도쿄 여행을 갔을 때이 자켓만 3일 내내 돌려 입었거든? 그만큼 코디 활용도도 정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완전 강력 추천해주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도 마조네인데 요거는 내가 혜진 언니가 입은 걸 보고 언니 이 니트 너무 예쁘다 어디 거야? 라고 해서 물어봐가지고 나도 데리고 왔는데 일단 컬러감이 너무 예쁘더라고. 나는 쿨톤이라서 이런 하늘색이 특히 너무 잘 받더라고. 근데 이런 하늘색이 찾으려면 또 은근히 없는 거야. 왜냐면 너무 쨍한 하늘색이 대부분이라 그런 것 같아. 얘는 딱 맑은 하늘색이어서 내 피부톤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얘는 보트넥 스타일의 슬림하게 붙는 핏이어서 여리여리한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화이트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했지만 친구들은 화이트 스커트 이런 것들과 같이 매치를 하면은 더 예쁘게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실루엣이 예쁜 니트들은 이렇게 시보리가 없어야 더 미니멀한 느낌을 강조를 해줄 수 있거든? 근데 딱이 마조네 니트가 이 시보리 부분이 없이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진짜 심플하게 입을 수가 있다.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마조네 로고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뒷모습을 찍을 때도 사진이 되게 예쁘게 찍히더라고. 그리고 얘는 7번 소매라서 시계라든지 팔찌랑 같이 매치하면 훨씬 더 예쁘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 요것도 이제 내 친구인 현수가 들고 와서 이거 진짜 예쁘다 해가지고 나도 갖고 온 건데 그래서 나도 친구들 거 보고 손민수 하는 게 진짜 많다? 얘는 드파운드 이번 신상백인데 드파운드가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쪼그매 보이잖아. 근데 수납력이 진짜 너무 좋아. 그 내가 이번 도쿄여행 갔을 때도 이거 하나만 들고 다녔는데도 여기에 카메라, 지갑, 여권, 파우치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와, 얘 진짜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또 가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난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사실 가방 자체가 무거우면은 손이 좀잘안 가게 되더라고. 근데 얘는 캔버스 소재여서 진짜 가벼워. 그리고 이렇게 가죽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캔버스이지만 이거 자체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잖아. 이 원단감 자체도 되게 탄탄해. 그리고 밑바닥도 되게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서 물건 처짐이 전혀 없어.
그리고 이렇게 똑딱이도 있고 여기 안에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어. 사실 여름에는 가죽 가방보다는 이런 캔버스 소재가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여름 시즌에 진짜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데일리백으로 추천을 해줄게. 그 다음에는 가디건과 나시 세트야. 요건 내가 룩북에서 봤는데 룩북이 너무 예쁘더라고. 그리고 이 컬러 배색이 진짜 고급스러워가지고 이거 하나만 딱 입어도 되게 차려입은 느낌이 나는 거야. 여기에 블랙 스커트 하나만 입어줬는데도 진짜 분위기가 되게 우아해지더라고. 그리고 이게 나시랑 가디건 세트잖아. 그래서 이 나시는 여름에 단품으로 입어도 되고, 나는 자켓에다 입었는데 자켓이랑 받쳐 입으니까 또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얘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야. 얘는 굉장히 슬림하게 나온 스타일이어서 상의를 스몰 사이즈 입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줄게. 그리고 니트 소재도 되게 부드러워서 맨살에 닿았는데도 전혀 까끄러움이 없었어. 얘는 디자인이 손이 정말 자주 가기 때문에 출근용이나 데이트룩으로 추천해줄게. 그 다음에는 토템 스카프를 소개해줄게. 이 토템이라는 브랜드는 미니멀리즘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토템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토템 행사도 내가 갔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한국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해. 그래서 친구들도 이런 디자인을 진짜 많이 봤을 텐데 이런 디자인이 전부 다 토템에서 나온 디자인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카프는 이렇게 블랙에 베이지가 섞인 디자인이고, 이제 토템이라고 써져 있어.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뿌띠 스카프라서 막 길게는 못하고 한 삼각형으로 접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예쁘게 말아서 목에 이런 식으로 걸쳐주기만 해도 진짜 예쁜 스타일링이 가능하거든? 그리고 나는 목이 진짜 약하기 때문에 봄에도 찬바람이 불면 목이 너무 시렵더라고. 그래서 이런 스카프가 진짜 필수란 말이지. 그럴 때 이렇게 목에 스카프를 해주면 보온성도 챙길 수 있고 스타일리시함도 더해줄 수 있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매시던데 나는 살짝 옆으로 매는 게 예쁘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토템의 로고가 있으니까 요것이 보이는 것이 포인트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메고 다녀. 그 트렌치코트나 화이트 셔츠에 진짜 특히 더 잘 어울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방에 스카프를 메고 다니는 방법도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셀린느의 버킷백이야. 얘는 내가 저번에 가방하울 할 때도 한번 소개를 해줬는데 진짜 잘 들고 다녀가지고 또 추천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 일단 너무 가볍고 여기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 내가 외근을 나갈 때 진짜 자주 들고 다니는데 여기에 모든 짐을 다 넣고 다니거든? 근데도 정말 끄떡없을 정도로 수납 공간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되게 가볍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큰 장점이고, 그리고 컬러가 브라운이랑 그린 컬러가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지도 않고 딱 적당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이더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똑딱이 단추가 있어서 쉐입이 되게 예쁘게 떨어져. 그리고 얘가 셀린느 치고는 되게 저렴한 가격이거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자체가 완전 가죽은 아니고 캔버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조금 다운됐다. 그리고 밑에 부분도 되게 탄탄해가지고 처짐이 없어. 사실 명품 가방은 디자인을 보고 사는 게 나는 크다고 생각을 해. 그 수납 공간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긴 하거든? 그 얘는 그런 단점들을 아주 잘 보완한 아이템이라서 나는 정말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 보부상이다 라는 친구들에게 진짜 강력 추천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콜드플레임의 귀걸이를 소개해줄게. 얘는 내가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 사실 이렇게 비싼 귀걸이를 구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실물을 받아봤을 때 더 만족스럽더라고. 종 모양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어서 이 디자인 자체가 정말 독특해.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나는 진짜 세상에 어디서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유니크함에 굉장히 끌렸었고, 실제로 해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히 미니멀하면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
그래서 얘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그리고 내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날일 때, 그럴 때 진짜 자주 끼고 다니는 귀걸이야. 컬러는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가 있는데, 블랙이 조금 더 시크한 느낌이 있어서 이 아이템으로 골라봤어. 내가 예전에는 이런 액세서리들을 하나도 안 했었다? 근데 이제는 하나씩 해야겠더라고. 뭔가 액세서리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느낌 자체가 미묘하지만 좀 달라지는 게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간 날에는 약간 생얼로 나간 기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날그날 아웃핏에 맞는 그런 귀걸이를 고르는 것도 내가 요즘 옷을 재밌게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사실 옷을 많이 사기가 조금 어렵다면 이런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귀걸이로 스타일링을 조금씩만 바꿔봐도 되게 느낌이 색달라지거든? 그래서 귀걸이 쇼핑하는 것도 기분 전환도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 귀걸이는 가격이 조금 있지만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킨더 사이먼의 블라우스를 소개를 해줄게. 이 블라우스는 내가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2부 아이템으로 입었었거든? 나는 원피스보다는 슬랙스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서 남편 수트에 맞는 컬러를 찾고 있었는데 딱이 브라운 컬러가 잘 맞겠더라고. 이 디자인 자체가 스카프를 맨 듯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드레시한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2부 아이템으로도 정말 손색 없었고 진짜 멋지게 꾸민 날, 고를 때 진짜 완전 강력 추천해주고 싶은 블라우스야.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상세 페이지에 있는 컬러보다 훨씬 더 옐로우 톤이 도는 브라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리뷰에서도 좀 많이 보였던 거여서 뭔가 상세 페이지를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확실히 컬러가 다르긴 하거든. 디자인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킨더 사이먼이라는 브랜드가 내가 최근에 진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는데 가성비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딱 오피스 룩이나 하객 패션 이런 것들을 고민될 때 여기 브랜드를 갔으면 좋겠어. 친구들한테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브랜드 중 하나야.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는 한남동에 있는 쇼룸도 갔다 왔었는데 한남동 쇼룸도 진짜 잘해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직접 피팅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쇼룸을 직접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블루브릭의 데님이야. 블루브릭이 데님 맛집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 난 여기를 쇼핑몰 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몇년 전부터 디자이너 브랜드로 바꿔서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 이 데님을 입어보고 와 여긴 진짜 데님 맛집이다라고 느꼈던 게 핏이 너무 예쁜 거야. 내가 하체가 그렇게 막 마른 편은 아니라서 내 몸에 맞는 핏을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 근데 얘는 너무 내 핏에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딱 입어봤을 때와 이거 진짜 핏이 깔끔하다 이렇게 느꼈었어. 그리고 데님 원단 자체도 되게 탄탄해. 그래서 탄탄하다는 건 뭐냐면 늘어남이 적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핏을 오래오래 유지시켜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YKK 지퍼를 사용해서 내구성을 더했어. 이 YKK 지퍼가 일반 지퍼보다는 훨씬 더 비싸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여기는 데님에 진짜 진심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야.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하울을 소개해줘봤어. 어때? 오늘은 내가 반말로 하니까 처음엔 좀 어색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진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편하게 수다로 떨었던 것 같아. 자, 친구들 그러면 오늘도 내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댓글 남겨주길 바래.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 안녕!